왔다. 와스지는 게 왔다입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전자식 변속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류 투싼의 변속기는 버튼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오픈하고 운전석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어 모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처럼 밋밋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모드는 스틱행이나 다이얼행이나 지금처럼 버튼행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세 가지 변속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틱행입니다. PRND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틱을 옮기면서 변속 기어 모드를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스틱형도 지금처럼 세 가지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PRND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가장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편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뒤에 있는 것은 운전 모드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스틱형, 지금 다이얼형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이얼형인데 여기는 가운데에, 원형의 가운데에 P가 되어 있습니다. 파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ND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형태의 변속기는 아주 사용하기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P를 누르면 파킹이 되고 RND 돌리기만 하면은 변속되는 것이 계기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올류 투싼 1.2 터보 가솔린의 기어 모드 변속기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류 투싼의 변속기는 버튼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전석 바로 오른쪽에 쭉 일직선으로 해서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PRND 그 다음에 보조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인 EPB와 오토 홀더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파킹할 때는 EPB가 작동을 하고 오토 홀드는 시동을 끄면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고 나서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전자식 변속 버튼은 반드시 변속을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전자식 변속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기어 모드의 변속 버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PRND 그리고 D의 속도는 자동으로 1속부터 시작해서 7속까지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전환이 됩니다. 변속 버튼의 위치는 계기판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D1처럼 지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기어 모드 변속기 세 가지 종류를 쭉 쳐다봤습니다. 스틱행과 다이얼행, 버튼행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한마디로 단정 지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스틱행 또한 옛날에 놓았고 지금도 경차나 소형 차량에서는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어 모드를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다만 변속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행 또한 돌리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돌렸는지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고급 차량의 행태가 다이얼행으로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 버튼행 또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 것이라면 운전 중에 잘못해서 다른 버튼을 눌려서 운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어모더 변속기 세 가지 형태를 둘러봤습니다.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기어모더 변속기는 버튼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저는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고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 브레이크와 자동 브레이크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